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통밀찐빵과 통밀헛떡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통밀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캐나다산 통밀가루고요. 아니면 우리나라의 Q1에서 나온 통밀가루도 있습니다. Q1은 가격이 아주 착해요. 그 대신에 양이 많습니다. 10kg를 사야 되거든요. 10kg에 한 17,000원 정도, 이 정도 하면은 양은 많지만 가격은 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350ml의 물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종이컵 2컵 정도의 물입니다. 사람 체온 정도의 따뜻한 물입니다. 1분만 이렇게 넣습니다. 여기에 오늘 저는 이스트를 사용할 거거든요. 드라이 이스트는 사용하는 양은요, 이렇게 조금만 사용해도 되고요. 자, 이만큼 사용해도 됩니다. 차이점은 조금만 사용할 때는 발효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 그리고 이만큼 사용하면 발효 시간이 짧아진다는 것. 한 2시간이면 먹을 수 있고요. 그래서 반에서 한 스푼, 싹 깎아서 반 스푼에서 한 스푼 사이에. 그러니까 빨리 드시고 싶으면 싹 깎아서 한 스푼. 저는 좀 시간을 좀 오래 둬도 괜찮다 싶거든요. 그러면 싹 깎아서 반이나 3분의 1 스푼 정도. 자, 이렇게 하면 먼저 풀어졌거든요. 계란을 2개 넣겠습니다. 그리고는 섞어준 다음에요. 소금 간을 하겠습니다. 이것도요, 싹 깎아서 반 스푼. 저는 좀 달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자, 이렇게 설탕은 이렇게 두 스푼 넣고요. 요 정도로 넣겠습니다. 이 나머지 물 있죠? 아까 350ml 준비하는 것 중에서 일부를 넣고 이만큼 밀가루를 준비하는데요. 완전 통밀만 준비하면 좀 거칠고, 밥으로 말하자면 보리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력분 밀가루를 좀 섞을 건데요. 강력분이면 더 좋지만 그냥 중력분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통밀가루. 통밀가루는 두 종이컵. 이거는 밀가루인데요. 밀가루는 저는 이렇게 세 개를 넣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닐봉지에다가 담는 이유는요, 그람수를 달아드리려고. 넣고요. 달아보겠습니다. 420g입니다. 거의 다섯 종이컵이었는데요. 420g입니다. 넣겠습니다. 나무 스푼으로 이렇게 쳐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루가. 자, 이렇게. 이미 이제 너무 뻑뻑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물을 조금 더 넣어줍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물이 이만큼 남았습니다. 한 3스푼 정도 남았거든요. 마저 넣겠습니다. 이거는 좀 수제비 하기에는 좀 질척한 농도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찰기가 있고 맛있게 하려면 좀 반죽을 오래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귀찮더라도 10분 이렇게 돌려주면 좋습니다. 그러면은요, 이거를 발효시키는데 물론 다른 방법들 다 많은데요. 혹시 이 방법도 됩니다. 자, 커피포트에 물을 한 700ml. 자, 그냥 물도 한 700ml. 반반 섞습니다. 뜨거운 물과 찬물을 반반 섞은 다음에 약간 따뜻하게 한 다음에요. 이렇게 담가줍니다. 저는 이스트가 많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발효 시간을 좀 오래 둘 거거든요. 한 30분만 담가두면 됩니다. 이렇게 발효에 시동을 걸어준다 해야 되나? 발효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일단 발효가 시작되면 실온이 그냥 꺼내놔도 저절로 나머지 발효 다 됩니다. 자, 지금 한 30분 지났는데요. 여기 발효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대로 했죠. 이스트를 좀 적게 넣었기 때문에 이스트를 조금 더 넣었을, 저보다 조금 더 쓸 경우에는 한 1시간이면 가능한데요. 이게 천천히 오래 발효될수록 더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적으면 적어도 있죠. 한 하루 저녁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놔두는 게 더 좋아요. 전 이거를 냉장고 같은데 시원한 데 넣어놓고 나머지 더 발효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발효가 다 돼가기 때문에 부풀기를 한 3배 정도 부풀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쪄서 먹으면 돼요.
나머지는 좀 남겨서 호떡을 구워 먹을 거거든요. 근데 호떡 반죽은 조금 더 시원한 곳에서 발효를 좀 더 하는 게 좋습니다. 먼저 한 3분 2 정도 돌아서 찐빵을 쪄 먹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호떡 해 먹기 위해서 좀 남겨놨는데요. 요거는 호떡 하기 위해서 좀 남겨둔 건데요. 그 호떡은 솔직히 조금 더 발효를 하는 게 좋습니다. 냉장고에 넣고 하루를 그냥 놔두는 게 더 맛있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호떡을 구워 드셔도 돼요. 근데 냉장고에 하루를 더 놔뒀다가 구워 먹으면 더 맛있었습니다. 요거를 냉장고에 넣어두겠습니다. 손에다 물을 묻힌 다음에 다 쓰지 말고 이거 일부는 호떡 구워 먹게 일부만 좀 남겨 놓겠습니다. 이렇게 다 쪄도 되는데요. 그냥 호떡 해 먹을 만큼만 좀 남겨 놓고 나머지만 쪄서 드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요 놔두면 돼요. 그러면 또 더 부풀거든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렇게 위에 담을 콩을요 이렇게 삶은 강낭콩 통조림을 사용할 거거든요. 강낭콩 통조림이 부드럽고 안 달아서 좋아요. 오늘 담아서 한 번만 헹궈주면 됩니다. 요거 한 번만 살짝 헹궈서 통조림에 한 3분의 1 정도 안 넣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그냥 며칠 내로 그래도 다 드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한번 물에 한번 헹궈 왔습니다. 이렇게 톡톡톡 콩을 위에다가 올려 놓겠습니다. 이건 저절로 이제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러면은 찜기에다가 물을 넣고요. 조금 끓이기 직전입니다. 따뜻하게 한 8분 정도, 한 80% 정도 데워졌으면 이제 불을 끄고요. 그리고는 이 따뜻한 물에다 그냥 이대로 올려놓습니다. 절대로 이제 불은 켜면 안 되고요. 그냥 덮어서 이제 나머지 발효를 이렇게 해서 더 시키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 발효가 되면 전체적으로 한 1시간 반 정도. 자, 이렇게 이제 한 양이 한 두 배 정도로 부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두 배 정도 부풀면은 이제 불을 켜서 찌면 돼요. 지금 반죽해서 토탈 한 1시간 반 정도 지났거든요. 한 2시간까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부풀 때까지 놔두면 돼요. 자, 지금 열심히 쪄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 정도 양이면은 강불에서 15분만 쪄도 충분합니다. 불안하면 5분 더, 한 20분만 찌면 충분히 다 있습니다. 한 20분 정도 됐고요. 불을 끄겠습니다. 이렇게 한 20분이면 충분한데요. 그래도 혹시 덜 익었나 이제 싶을 땐 이렇게 나무 젓가락이나 뭐 젓가락 같은 거 찔러보고 끝에 밀가루 반죽 같은 게 안 묻어 나오면 됩니다. 뒤집으면 되거든요. 이게 잘 떨어집니다. 이렇게 찐빵이 좀 그래도 아주 맛있는 통밀빵입니다. 그 제가 단 것도 많이 안 넣었기 때문에 너무 맛있어요. 와, 안 달아요, 안 달아. 통밀로 호떡을 구워보겠습니다. 호떡 이제 가끔씩 시판하는 호떡 사서 구워 먹고 나면요. 이게 남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모아놓는데요. 이걸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없으면은 그냥 갈색 설탕, 땅콩 다진 것, 계피가루 약간 이렇게만 넣어도 됩니다. 기름은 전체적으로 둘리고 이렇게 손에도 장갑을 끼고 이렇게 기름을 바릅니다. 반죽 된 거를 떼서 설탕을 넣고요. 통밀이라서 그런가 되게 구수하고 맛있습니다. 여기도 기름이 좀 발려야 됩니다. 통밀 호떡 다 됐습니다. 건강한 맛과 즐거움까지 잡았습니다.